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명환, 안정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쿠쿠 해외 영업직 지원자입니다. 네. 밥솥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죠? 쿠쿠, 네. 네, 쿠쿠. 우리 박멘토님 회사 소개 먼저 네. 해주시죠. 일단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고요. 네. 일단 저희 나라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알아본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요유커들이 먼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예전에 화장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는데 네. 요즘에는 밥솥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이 전자밥솥을 지으면 밥이 되게 맛있대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소문을 타고 쿠쿠전자가 이제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래서 해외 사업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전망이 밝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렌탈 사업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렌탈 가전 쪽의 사업에도 투자함으로써 좀 더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공항에서 네. 이제 중국 분들이 쿠쿠전자 박스 들고 그쵸? 기다리는 네.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쿠쿠전자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취준생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취준생의 입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좀 갖고 있나요? 확실히 좀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취준생들이 굉장히 알짜 중견 기업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쿠쿠전자는 취준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네, 이 쿠쿠전자는 서류 전형과 두 차례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네. 이 경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별히 뭐 다른 기업이랑 다르게 뭐 다른 건 없고요.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의 중견 기업입니다. 네. 튼실하고요. 또 인적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마케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회사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자소서를 합격하면 바로 면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 전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류 전형 통과가 1차 관문이 될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쓰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더 눈에 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자유 양식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어떤 네. 항목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력과 인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관과 본인의 어떤 그 비전이 쿠쿠전자와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인성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면 좋겠고 특히 역량 중심으로 자소서를 잘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게 되면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자소서에서 이제 면접관이 끌림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뭔가 역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주는 네. 것도 좋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쿠쿠전자의 인재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인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쿠쿠전자의 인재상은 어려운 과제에도 과감히 도전하는 의욕, 그다음에 인재를 육성하는 능력, 자기 개발을 도모하면서 조직의 공헌, 고객을 중시하고 고객에 대한 만족 추구, 세계 인류 가전업체로서의 기술, 자율적인 조직 운영 이렇게 여섯 가지라고 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해외 영업입니다. 만약에 영주 학생이 해외 영업 업무에 지원을 한다면 본인의 어떤 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다양한 거래선들을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서 네. 많은 정보들을 좀 철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꼼꼼함, 세심함 같은 걸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함, 네. 세심함. 꼼꼼함, 세심함. 네. 자, 그렇다면 해외 영업 직무 지원자들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네. 코멘토님께서 말씀 주시죠. 일단 꼼꼼함하고 세심함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해외 영업 지원하신 분들의 특징이 언어적인 부분을 다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인데 좀 아쉬운 게 무역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무역적인 지식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해외 영업도 일단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뭐 쿠쿠전세 좀 한다면 중국어에 대한 능력을 좀 더 갖추고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운동과 영어 토론입니다. 네. 전공은 국제경영이고요. 학점은 3.92점, 졸업한 상태네요. 자격증은 모스 마스터 2010, 그리고 수상 경력은요. 베트남 비즈니스 아이템 기획 공모전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930점, 오픽이 AL, 그리고 HSK 5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 활동으로는요. 영어 토론 동아리 5년 8개월, 그리고 영어 교육봉사 8개월의 대내외 활동이 있습니다. 영어 능력만큼은 좀 검증이 되는 느낌이에요. 경력으로는요, LG전자 인도 법인, 세일즈 인턴 2개월, 그리고 네오브이 드림이즈 해외 영업 6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어학 실력이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토익 점수뿐만이 아니라 해외 법인에서 인턴을 한 경험도 있어요. 네, 무엇보다 이 지원 직무인 해외 영업 부문에서 일한 경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토익 930의 AL이면 실제 뭐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회화도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경력들도 보니까 뭐 다 해외 영업에 관련된 부분이라 저는 딱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영주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가장 뭐 인상적인 부분이 있나요? 약간 특별히 뭘 꼽을 수 없이 정말로 해외 영업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데 약간 방영학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무역 지식, 그리고 마케팅 능력, 그리고 중국어 능력까지 모두 다 충족시키고 있는 지원자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나요? 네. 일단 네오브이 드림이즈라고 하는 곳에 6개월 정도의 해외 영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때 뭘 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해외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좀 준비를 해왔는지 네. 또 어느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외 영업을 해봤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좀 이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의 아이템 기획 공모전이 있었어요. 네. 실제 어떤 기획력을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LG전자의 세일즈 인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일즈를 했는지 그다음 우리 박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해외 영업에서 두 가지 역량이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쿠전자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쿠전자의 자기소개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지원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전체 4개의 항목을 적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두 번째로 성장 과정, 세 번째로 학창 시절 경험, 마지막 네 번째로 직무 역량입니다. 박멘토님, 네. 지원자가 직접 항목을 구성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가요? 네, 일단 이렇게 직접 항목을 구성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지원 동기와 포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좀 아쉬운 거는 학창 시절의 경험이라고 해서 약간 두루뭉술한 항목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약간 좀 해외 영어에 맞는 도전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각 항목에 답변을 할 때 중점을 두거나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 항목은 당연히 왜 이 회사인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 네. 그다음에 왜 해외 영업인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입사 후 포부는 그런 본인의 어떤 기여분, 회사에 어떤 식으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장 과정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가치관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학창시절 경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대내외 활동, 직무 역량에 관련된 4번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 직무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본인이 네. 일을 잘할 수 있는 정량적인 이유와 정성적인 이유들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소외된 사람들도 기술적 혜택을 누리는 삶. 네, 이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소제목을 작성한 것 같아요.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서 좀 괜찮은데요. 네. 자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소외된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기술적 혜택. 예,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읽기가 편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소외된 사람들도 기술적 혜택을 누리는 삶.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이 주는 삶의 편안함을 여전히 똑같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술이 발전된 국가뿐 아니라 아직 발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도 쿠쿠전자 제품을 전달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특히 쿠쿠전자는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 쿠쿠전자에서의 저의 비전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역에 대한 지식, 그리고 쿠쿠전자 브랜드가 확산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무역 실무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명문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고 인코텀스 등 해외 영업 직책의 실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입고에서부터 출하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업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주는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LG전자 인도법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냉장고를 부탁해 마케팅 전략과 쿠커리 클래스 프로모션을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쿠쿠전자에서 저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자 차별화된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어려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지원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영주 학생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직무 지원 동기는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회사 지원 동기나 그리고 입사 후 포부라고 본인이 이제 질문을 설정해 놓았는데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예리한데요. 네, 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회사에서 보기에 어떤 인상을 줄지 좀 궁금해요.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약간 처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약간 좀 뭉뚱그려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을 통해서 보다 소외된 사람들한테 쿠쿠전자 제품을 좀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비전은 굉장히 좋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쿠쿠전자에 지원하게 된 어떤 이유라고 보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만약에 인도네시아나 인도, 베트남을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써놓고 자신이 인도에서 또는 베트남에서 했던 뭐 그런 관련된 자신의 역량을 함께 어필했다면 지원 동기가 좀 더 뚜렷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방향을 바꿔서 쿠쿠전자가 다양한 어떤 이머징 마켓에 이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나는 베트남에서 이런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인도 보면서 이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쿠쿠전자를 통해서 이제 기여하겠다라는 방향을 썼다면 좀 더 좋은 어떤 지원 동기가 포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해 주신다면 먼저 네. 저는 합격 주고 싶습니다. 네. 예. 이유는 앞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지원 동기가 좀 약하긴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본인이 아까 인도랑 베트남에 관련된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쿠쿠전자가 그쪽에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잘 엮어가지고 역량에 좀 연결시킨 것 같고요. 네. 사실 뒷부분에 있는 직무지원동기도 직무지원동기가 아니라 약간 직무역량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면은 해외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역한 느낌이 들어서 전 합격을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합격을 줄 만한 이유는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네. 좀 이게 좀 제가 이걸 합격을 드리면 이것도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이런 어떤 해외 영업적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합격을 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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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소개서 작성 자체 완성도보다는 그 해당 경력이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경험에 대한 것인데요. 네, 우선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맥심 커피를 팔다. 인도 법인 인턴은 전자회사의 경력이라는 점에서 그와 관련한 제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박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그 소제목에 대한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인도에서 일했다는 어떤 경험과
거기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소제목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도에서 맥심 커피를 팔다. 교내 해외 연수 프로그램 중 인도에서 팀원들과 맥심 봉지 커피를 판 경험이 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인도 현지인 입맛에 설탕이 많은 한국의 봉지 커피가 제격일 것이라 생각해 맥심 커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전을 기획하며 교과서에서 배웠던 마케팅 전략을 실제로 활용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현지에는 없는 한국 제품을 좋아하고 신기해할 외국인의 반응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인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관광지인 갠지스강에서 커피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운영 결과 시간당 평균 방문객이 3명뿐이었습니다. 홍보가 잘 되지 않았나 싶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 시식도 했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주변 노점을 관찰한 결과 더운 날씨로 고객에게 얼음을 함께 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팀원들은 우리도 얼음을 구입하여 고객의 더위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음 구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상권과 비교해 차별화 포인트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객의 니즈를 더욱 철저히 분석해보고자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갠지스강 앞에서 요가, 맨발 걷기, 일광욕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가장 큰 니즈는 더위를 피하는 것보단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와 팀원들은 커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갠지스강 포토존에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고 인화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쌀쌀한 저녁에 갠지스강 보트 투어를 하는 고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따뜻한 커피도 팔았습니다. 그 결과 방문객이 시간당 평균 20명까지 증가했고 가지고 있던 모든 맥심 봉지 커피를 완판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문제의 답은 고객의 올바른 니즈를 파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선 고객을 분석적으로 관찰하여 차별화 포인트를 도출해야 합니다. 언제나 고객의 퍼스트 니즈에서 답을 찾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진 인화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비용 문제가 살짝 네, 고민이 네.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단순한 추억을 펼치는 것이 아닌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굿! 네. 좋습니다. 학창시절에 경험하면 일단 뭐 교내에서 네. 뭐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1차적인데 이 친구는 밖에 나간 걸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자체가 약간 좀 강력하고요. 또 해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타 방식으로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전략적인 지원자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일단 맥시커피 선정했다. 그다음에 내가 마케팅 전략 실제로 활용해보고 싶었고 문제점 원인 파악해봤고 해결하고자 고객의 니즈를 더욱 철저히 분석했고 행동을 관찰했고 서비스까지 기획했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직무 역량이 아주 잘 드러나 있게 그렇게 잘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 항목도 멘토님들의 네. 합격 불합격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안코치님께서는 잘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스타 방식으로 쓰신 건 잘 쓰신 것 같아요. 전체 네. 구성상으로는 네.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얼음을 넣어서 파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잘 나중에 설명이 된다면 네, 충분히 이제 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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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쿠쿠전자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일상적으로는 많이 쓰는데 표준 맞춤법에는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더라도 표준 맞춤법에 맞지 않으면 공식적인 문서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틀릴 것으로 생각한 것 중 표준 맞춤법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를 통해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왠지 느낌상으로는 따뜻함만이 표준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표준어입니다. 따뜻하다. 덥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알맞게 높다. 감정, 태도, 분위기 따위가 정답고 포근하다. 따뜻하다의 여린 말입니다.
따뜻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감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글쓴이가 어떤 느낌을 전해주고 싶으냐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혼란스러운 경우 관련 규정을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인 직무 역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제목부터 볼게요. 1% 숫자 속에 담긴 현상을 읽는 영업인. 이 분석력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죠? 좀 어렵습니다. 네. 이 지원자의 경우에 말을 잘 못 줄이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1%의 본질을 읽는 뭐 세일즈 마케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숫자 속에 담긴 현상을 읽는 영업인. LG전자 인도법인에서 세일즈 인턴으로 근무하며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분석력이란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영업 핵심 KPI임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하반기 적자 공식을 없애기 위해 매출 손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매출이 1% 하락했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두 가지 액션 플랜을 세웠습니다. 첫째, 경쟁사 제품을 선택한 고객의 구매 결정 이유를 파악하고자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홈 비지트를 실시했습니다. 자사가 갖추지 못한 경쟁사의 우위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1% 매출 하락의 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중년층인 부모보다 10대, 20대 자녀층에게 경쟁사 브랜드 호감도가 높은 것이 경쟁 우위였습니다. 둘째, 젊은 층에게 호감도가 높은 것이 매출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주는지 파악해보고자 샵 비지트에서 현지인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제품 구매자는 30, 40대 중년 여성층이었지만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계층은 최신 트렌드에 익숙한 10대, 20대 자녀층이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젊은 층을 공략하는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모션과 쿠커리 클래스 마케팅을 기획했고 실제 마케팅 전략을 참고할 만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해외 영업사원이라면 각 나라의 매출 데이터에서도 작은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매출의 사소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파악하여 적자 공식을 해결하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점에서 진정성이 보이는데 우리 영주 네. 학생은 어떻게 봤나요? 아까부터 계속 느낀 건데 자소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치를 네. 바탕으로 잘 작성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영주 학생이 말한 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가진 분석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박멘토미 전반적으로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해외 영업에서 중요한 직무 역량 중에서 우리가 네. 강가를 많이 하는 것이 분석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대한 해외 영업인이면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이 주로 많이 업무가 되는데 네. 그런 본인의 어떤 분석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자신이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적자 이유를 파악했다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만 보게 된다면 충분히 해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항목에 네. 대한 두 분의 합격, 불합격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합격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썼습니다. 네. 네, 저도 당연히 이제 합격을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두 분 다 합격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쿠전자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직무 역량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째, 직무 역량 키워드 제시와 그 이유. 둘째, 첫째, 둘째 등으로 구조화해서 정량, 정성적 요소를 서술하라. 셋째, 결론에 다시 한번 키워드를 재강조하라 였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천상 영업사원, 해외 영업은 문제 해결력과 고객지향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첫째, 문제 해결력입니다.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제시장에 내재하는 다양한 변수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과 집행부장을 역임할 때 참여율 저조로 인해 불발될 위기에 놓였던 학과 MT를 성공적으로 주최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비용 및 거리 조정을 통해 1, 2학년 86%라는 참여율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고객지향적 사고입니다.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고객 감동을 실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텐더로 근무하며 수동적 판매가 아닌 고객들에게 맞는 주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류를 공부하며 새 제조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후 고객의 체질과 취향, 기분을 파악해서 주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바텐더 8명 중에 가장 많은 단골을 확보했습니다. 저의 문제 해결력과 고객지향적 사고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쿠쿠만의 경쟁력을 발굴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해결력과 고객지향적 사고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전 코멘트를 주신 안정희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예, 아 참 우리 영주 학생은 정말 잘 써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직무에 맞게 참 매번 잘 바꿔서 잘 쓰는 거 우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청드린 구조대로 키워드를 제시하셨고 이유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첫째, 둘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잘 쓰셨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영주 학생 경우에는 이제 뭐 해외 영업 직무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내용 문제 해결력과 고객 지향적 사고 이거는 해외 영업을 해도 말이 되고요. 지금 일반 국내 영업 관리로도 말이 되고요. 마케팅으로도 말이 되고 일반 MD로도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지웠을 때 말이 되면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 멘토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영업의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반드시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영주 학생 멘토님의 평가를 듣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나요? 이제 해외 영업은 굉장히 어학적인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력서에 본인의 어학 능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난 경우에 자기소개서에 따로 또 그거를 기재를 해도 괜찮을지 직무 역량에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영어 성적을 넣었는데 자기소개서에 또 그런 내용을 넣어도 되냐? 네, 이력서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지만 네. 본인이 충분히 회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네. 직무 역량 칸에 좀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경쟁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비즈니스 회화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해외 영업을 같이 지원하는 지원자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특출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정량적인 식들을 어필하는 것이 저는 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기업 공채가 마무리가 되고 중소기업 채용의 취준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시점입니다. 네. 중견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엄마가 아는 기업은 이제 공채가 다 끝났고요. 네, 그래서 엄마는 모르지만 기업은 알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취업 컨설턴트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를 보는 눈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알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채용이 뜨면 시도해보는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 우리 전체 취준생 중에 4%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96%가 중견 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좋은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중견이다, 중소다, 대기업을 떠나서 이 기업이 속한 산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냐 아니면 하향하는 산업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렸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산업적인 요소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충분히 대기업으로 이직도 가능한 직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기업에서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좀 튼실한 중견 중소기업에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작지만 알짜배기 기업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쿠쿠전자 해외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